특수상대성 이론. 갈릴레이 변환. 우리가 보는 것은 관점이지 사실이 아니다. 루시, 루디, 루이가 갈릴레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간략한 설명을 위해 영상에서는 루시, 루디, 루이를 각각 C, D, E로 표시하겠습니다. C는 무빙워크 밖에서 있고 D는 E와 초속 1m로 움직이고 있는 무빙워크를 탑니다. C가 보았을 때 D와 E는 초속 1m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D가 정지해 있는데 E만 앞으로 걸어간다면 1초 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D가 보았을 때 E는 초속 1m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C가 보았을 때 E는 어떻게 보일까요? 무빙워크의 속도에 걸어가는 속도가 더해져 초속 2m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겠군요. D는 야구를 꽤 잘해서 시속 약 100km로 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D의 어릴 적 꿈은 세계 신기록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력으로는 이 기록을 깰 수 없으니 편법을 쓰기로 합니다. 과학적 편법입니다. 눈치채셨나요? 이제부터는 속도를 단위 없이 간단하게 숫자로만 표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D는 100으로 달리고 있는 기차 안에서 기차가 달리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공을 던져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측정한 공의 속도는 100, 포수가 느끼는 공의 속도도 100입니다. 공을 던진 D도 포수도 속도계도 모두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번에는 기차 안에서 똑같이 공을 던지고 기차 밖에서 공의 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공의 속도는 200. 공의 속도에 기차의 속도가 실렸군요. 비록 편법이긴 하지만 D는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기차의 속도가 200,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의 속도가 100이라면 공의 속도는 300도 가능하겠군요. 이처럼 여러분은 공의 속도에 기차의 속도를 실어서 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속도 덧셈 공식입니다. 덧셈이 있다면 뺄셈도 가능하겠군요. 이번에는 기차가 달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을 던져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기차와 공은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해 방향을 구분하여 속도를 나타내겠습니다. 기차 안에서 본 공의 방향과 속도는 왼쪽 200입니다. 하지만 기차 밖에서 본 공의 방향과 속도는 왼쪽 100이네요. 기차와 공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차의 속도에서 공의 속도가 빠진 셈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공의 속도가 10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차 밖에서 본 공은 제자리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공은 제자리에 있고 포수가 다가가 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차의 속도가 200이라면 분명 공을 왼쪽으로 던졌는데 기차 밖에서 보면 오른쪽 100의 속도로 공이 날아가는 것으로 보이겠네요. 포수가 공보다도 빠르게 움직여서 공이 미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속도 뺄셈 공식입니다. 앞으로는 덧셈과 뺄셈 합쳐서 그냥 모두 속도 덧셈 공식이라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려는 특수상대성 이론은 기본적으로 좌표계에 관한 이론입니다. 상대성은 누구의 관점이냐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좌표계란 나의 관점, 즉 기본적으로 나를 원점에 놓고 세상을 펼쳐놓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한 위치를 점으로 표시하거나 그 움직임을 선으로 표시한 거죠. 나를 중심으로 사건들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지구 표면에서처럼 2차원 세상이라면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위도와 경도죠. 지도상의 자동차의 이동을 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겁니다. 3차원 세상이라면 세 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비행기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하려면 위도와 경도뿐 아니라 고도라는 숫자가 하나 더 필요한 거죠. 하지만 단순한 설명을 위해 당분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엄격하게 하나의 축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기찻길이나 무빙워크 위의 세상인 거죠. 즉, 위치가 단 하나의 숫자로 결정되는 1차원 세상입니다. 이 1차원 세상을 다시 2차원 세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할 축이 공간이 아닌 시간의 축입니다. 우리가 보통 Y축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시간축 T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간과 시간을 함께 나타낸 것을 시공도라고 합니다. 보통의 XY 좌표계를 XT 좌표계로 바꾸었을 뿐 수학적 원리는 같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의 좌표는 계속 원점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원점에 있고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의 좌측이 T축을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시간은 무조건 흐르기 때문이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X축을 포함해서 X축의 평행한 직선들입니다. 만일 나를 기준으로 현재 D가 나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있다면 X는 1, 현재 E가 나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있다면 X는 2로 나타낼 수 있고 점들을 연결하면 T는 0, X축 자체입니다. 이것은 현재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의 집합, 즉 현재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T가 1인 직선은 1초 후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연결한 선 또는 1초 후의 세상이 됩니다. 자, 이제 앞에 무빙워크 상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C가 무빙워크 밖에 있고 D와 E는 무빙워크 위에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1초 후, 2초 후, 3초 후의 상황은 각각 이렇습니다. C는 계속 제자리에 있었으므로 C의 위치를 차례로 연결하면 T축 자체, X는 0입니다. 무빙워크 위에 D의 위치를 차례로 연결하면 이런 직선이 되겠군요. 무빙워크의 속도는 1이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X는 1T, 즉 T는 X입니다. 이 직선은 C가 바라본 D의 좌취입니다. C가 바라본 E의 좌취는 어떨까요? C에 대해 E는 2로 멀어지고 있으니 X는 2T, 즉 T는 2분의 1 X가 됩니다. C는 2초 후에 오른쪽으로 2m 지점에서 D를, 4m 지점에서 E를 보게 됩니다. D의 좌표는 2,2, E의 좌표는 4,2가 되겠군요. 물론 이것은 C의 입장에서 본 D와 E의 좌표입니다. 이번에는 D가 바라본 E의 좌취를 살펴보겠습니다. D의 입장에서는 E가 오른쪽으로 2m 떨어져 있으므로 좌표는 2,2입니다. E의 좌표가 4,2에서 2,2로 바뀌었군요. 이처럼 한 사람이 본 사건의 좌표를 다른 사람이 본 좌표로 바꾸는 것을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D를 기준으로 좌표축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D가 바라본 E의 좌취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D가 바라본 C의 좌취는 어떨까요? C는 왼쪽으로 속도 2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처음에 좌표계에서 D를 이런 식으로 그대로 회전시켰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의 얘기를 일반화시켜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D가 C로부터 V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면 C가 본 D의 좌취는 X는 VT라는 직선으로 표현됩니다. C가 본 어떤 사건 A의 좌표를 X,T라고 하고 이를 D가 보았을 때 X'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X,T는 각각 이 길이에 해당하고 X'T'은 각각 이 길이에 해당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당연히 T'은 T입니다. 무빙워크를 탄다고 갑자기 시계가 이상하게 흐를 일은 없을 테니까요. 무빙워크 밖이나 위나 시간은 똑같이 흐를 겁니다. 그렇다면 X'은 X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림에서 X'은 X에서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을 뺀 거리입니다. 여기서 점 P는 X는 VT 직선상의 점이므로 좌표는 VT,T가 됩니다. 즉, 이 거리가 VT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X'은 X-VT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합니다. C의 관점인 XT 좌표계를 D의 관점인 X'T' 좌표계로 바꾸는 아주 간단한 법칙인 거죠. 여기서 T'은 T, 즉 두 좌표계의 시간이 당연히 같다고 얘기했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이 같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 얘기지만 우리의 상식을 무참 깨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방금 무빙워크에서 2초 후 상황을 이 식에 대입해보겠습니다. C가 본 E의 좌표를 D가 본 E의 좌표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속도 V는 1, C가 본 E의 좌표는 4,2, 즉 X는 4, T는 2였습니다. 따라서 D가 본 E의 좌표로 갈릴레이 변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처럼 4,2 좌표가 2,2로 바뀌었군요. 속도 덧셈 법칙도 갈릴레이 변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D는 C로부터 V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고 E는 D로부터 W의 속도로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에 갈릴레이 변환에 의해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시간은 모두 같으므로 X좌표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X'은 D의 좌표계, X2'은 E의 좌표계입니다. X' 자리에 X-VT를 넣으면 즉 C가 보았을 때 E는 V 더하기 W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거죠. 속도 덧셈 규칙이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속도 덧셈 법칙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건 역시 잘못된 법칙입니다.
즉 C가 보았을 때 E의 속도는 결과적으로 V 더하기 W보다 작아집니다. 그리고 V와 W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작아지는 효과가 커져 V와 W가 둘 다 빛의 속도라면 두 개의 속도를 더해도 빛의 속도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효과를 느낄 수 없는 것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상대성 이론의 하이라이트인 빛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공도에 빛의 운동을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X축이 킬로미터 단위이고 T축이 초 단위라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빛의 좌측이 안 보인다고요? 당연합니다.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 X가 30만일 때 T가 1, 즉 30만 분의 1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입니다. X축과 거의 겹칩니다. 확대해야 간신히 X축과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보이겠군요. 그래서 지금부터 빛의 좌측을 나타내기 위해 T의 빛의 속도 C를 곱한 값 CT를 새로운 축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빛의 경우 거리는 빛의 속도 곱하기 시간, 즉 X는 CT이므로 CT 자체가 Y축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X는 Y와 같습니다. T에 2를 대입하면 CT는 30만, 즉 30만은 30만이 됩니다. 기울기가 1, X축에 대해 기울기가 45도인 직선인 거죠. 나로부터 오른쪽으로 날아간 빛은 좌표계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날아간 빛은 X는 마이너스 C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군요. 이제 빛의 갈릴레이 변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C가 본 빛의 좌측을 C로부터 V의 속도로 멀어지는 D가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오른쪽으로 날아간 경우는 X에 CT를 대입하면 빛의 속도보다 V만큼 줄어든 속도로 보이겠네요. 왼쪽으로 날아간 경우는 X에 마이너스 CT를 대입, 즉 왼쪽으로 빛의 속도보다 큰 C 더하기 V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이 얘기는 V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 빛을 뒤쪽으로 쏘면 기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빛의 속도가 C-V, 즉 V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빛을 앞쪽으로 쏘면 빛의 속도가 V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야구공과 정확히 같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는 어떤 관성계에서 보더라도 일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빛에 관한 속도 덧셈 공식도 틀렸습니다. 만일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함께 달리고 있는 빛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100으로 달리는 기차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는 기차를 보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속도가 정확히 같다면 옆 기차는 멈춰 있는 걸로 보여야 합니다. 아인슈타인 질문의 출발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리면서 빛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지금까지의 얘기가 맞다면 빛도 멈춰 있는 걸로 보여야 합니다. 유명한 맥스웰 방정식에 의하면 빛은 분명 파동인데 파동이 멈춰 있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공간 속에 파동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다는 말일까요? 마치 움직이지 않는 파도처럼?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갈릴레이 변환에는 모종의 치명적 가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갈릴레이와 뉴턴이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대부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입니다. 기차 밖에 서 있는 C와 기차를 타고 가는 D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차는 공간 속을 달리고 있고 기차 안의 공간이 바깥 세상과 다를 거라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언급한 대로 기차 속의 시계가 바깥에 있는 시계와 다르게 흐를 거라는 생각은 이상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과 관계없이 똑같이 흘러가는 우주적 시계, 즉 절대 시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처럼 뉴턴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가정했습니다. 뉴턴의 법칙은 이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이라는 불변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의 스토리인 거죠.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은 우리의 상식과도 일치합니다. 사람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가 각각 다르다는 생각은 너무나 이상하니까요. 뉴턴의 법칙은 C에게도 적용되고 C와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D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면 그걸 애당초 법칙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이를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뉴턴의 법칙은 갈릴레이 변환에 대해 불변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갈릴레이 변환을 적용해도 그 법칙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등속 운동화는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사실, 즉 뉴턴의 법칙이 갈릴레이 변환에 대해 불변이라는 사실로 인해
결국 뉴턴의 법칙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일으킨 상대성 이론 혁명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입니다. 관찰자의 운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즉 우주의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량은 시간과 공간이 아닌 빛의 속도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건 더 이상합니다. 아까처럼 빛의 속도로 달리면서 빛을 봐도 빛은 여전히 빛의 속도로 측정된다는 얘기니까요. 속도 덧셈 공식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리면서 빛을 쏴도 여전히 빛의 속도입니다. C 더하기 C는 C인 거죠. 납득이 가진 않지만 일단 빛의 속도가 불변임을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려면 갈릴레이 변화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복잡하죠? 이 식은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헨드릭 로렌츠가 처음으로 유도해서 로렌츠 변환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빛의 속도를 불변으로 만들기 위한 고육지계였는데요. 이러한 변환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던 과학자가 바로 아인슈타인이었고 그 이해의 결과가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로렌츠 변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